아마 검찰에 이제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검찰의 소설은 이렇게 시작된다. 올해 1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구속된다. 그러자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전달했고 이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것이라는 진술을 했다는 보도가 일제히 쏟아져 나왔다. 물론 검찰이 흘린 검찰발 보도였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며 일축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1년 가까이 이 주장을 끌고 오며 이를 빌미로 이재명 대표를 기어이 구속시키려는 마지막 시도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검찰 신작 소설은 이화영 부지사와 김성태 회장이 2019년 1월 북한 조선아태의 송명철 부실장을 함께 만났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객관적인 사실은 이것뿐이고 그 이후부터 펼치는 검찰의 주장은 모두 소설로 허구에 가깝다. 이화영 부지사와 김성태 회장이 같은 시기에 북한의 송명철을 만난 것은 북한 조선아태의가 대남민감 접촉을 위한 유일한 통로이며 이와 접촉하는 우리 측 파트너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 경로를 통해 회합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와 쌍방울 둘 다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같은 시기에 북한의 송명철을 만났지만 그 내용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검찰은 대북송금 800만 불 중 500만 불은 스마트팜 지원 비용이고 300만 불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며 당시 경기도와 쌍방울이 각각 맺은 사업 합의서에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과 쌍방울의 협동농장 현대화 지원 사업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500만 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주장이 소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이 작은 규모의 스마트팜 시설을 건립하고 기술을 이전해주는 인도적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500만 불을 지금의 환율 1,400원으로 환산하면 70억 원이 된다. 그러나 경기도가 추진했던 스마트팜은 가로 80m, 세로 20m, 면적 1,600평방미터의 소규모 시설에 불과하다. 스마트팜이란 쉽게 말해 첨단화된 유리온실을 뜻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이 만든 스마트팜 표준 샘플에 따르면 모든 첨단 시설과 기능을 적용한 스마트팜 유리온실의 건축 비용은 1헥타르에 약 42억 원이었다. 1헥타르라면 1만 평방미터로 이를 경기도가 추진하던 스마트팜 1600평방미터로 환산하면 6억 7천만 원 꼴이며 반올림을 해도 7억 원에 불과하다. 아무리 높이 쳐도 7억 원이면 충분한 시설을 위해 70억 원을 북한에 지급했다는 것이 검찰의 허황된 주장이다. 검찰의 주장이 소설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소위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 방식으로 지급한 다음에도 경기도가 계속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위해 북측과 협의하며 필요한 절차를 계속 진행했다는 것이다. 만약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기도는 스마트팜 지원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일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쌍방울이 북한에 500만 불을 지급한 시기는 2019년 1월과 4월인데 앞에서 말한 1600평방미터 규모 등의 내용을 담은 내부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2020년 8월이다. 또한 경기도는 이 사업을 위해 유엔으로부터 대북 제재를 면제받는 절차를 진행했는데 통일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2020년 5월, 외교부가 이를 유엔에 전달한 것이 7월, 유엔이 이를 승인한 것이 8월이다. 이들 모두 쌍방울이 500만 불을 전달한 2019년 1월과 4월로부터 1년도 훨씬 지난 시기다.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스마트팜 건립 비용을 실제 비용보다 10배나 부풀려 보냈고 그 이후에도 북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내부 검토를 계속하며 대북 제재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이 된다. 검찰이 주장하는 방북 비용 300만 불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 아니라 김성태 회장의 방북 비용이었다. 우선 이재명 도지사가 방북을 위해 음성적인 비용을 북한에 지불한다는 것은 부패에 찌든 검찰의 뇌내망상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쌍방울이 북한에 300만 불을 지급한 것은 2019년 12월 1일이다. 그런데 쌍방울의 내부 자료에는 2019년 7월과 9월에 김성태 회장의 방북과 평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 추진했던 기록이 남아있다.
북한 200조 히토리오 독점 제국권 확보 등의 대북 사업으로 계열사인 나노스의 주가를 있는 그대로 끌어올리고 있던 쌍방울로서는 김성태 회장의 방북과 평양 현지에서의 설명회 등의 이벤트를 통해 주가를 더 높이 끌어올리고 싶은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쌍방울이 2019년 12월 1일 북한에 지급한 300만 불은 김성태 회장의 방북 비용으로 보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다. 이처럼 검찰의 경기도 대북사업 비용 800만 불 대납 주장의 근거는 2019년 1월 이화영 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북한의 송명철을 함께 만났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검찰이 확보한 모든 증거는 쌍방울이 북한에 지급한 비용은 모두 쌍방울의 사업을 위한 것이고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던 대북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검찰의 800만 불 대북사업 대납 주장이 소설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검찰은 소설을 써도 억지에 가까운 소설을 쓰고 있다. 이 소설은 결국 망작이 될 것이다.